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야, 뭐, 무슨 해죠? 청룡 용룡 죽겠죠? 용룡 예. 죽겠지. 용룡 죽겠지입니다. 또 이제 후원을 해주셨잖아요. 피자와 맥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요 안에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1월 1일이라서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길거리에서 낭만 있게. 원래 이게 스트릿 겸상이죠? 그럼. 네. 나도 스트릿 패션을 그냥 좋아해. 아 예. 스트리트 파이터를 좋아해. 우와. 난 스트립 쇼를 좋아해. 스트립이 아니잖아. 아 그리고 문규랑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문규가 너무 바빠요. 아 그래가지고 문규가 시간 될 때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질로 명품 이거 아 이거 제 거예요. 이거 이거요? 저는 콤비네이션 피자.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오지 포테이토 뭐 머시깽이인데. 아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니 피자 근본이죠. 근본. 전 근본을 좋아해요. 근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맥주는 뭐 드시는 거예요? 나는 진빔. 진빔 하이볼. 아 간지나지. 한때 이 나라를 휩쓸었던 아사히 드라이 슈퍼 드라이 아사히. 생맥주 감성 그대로 거든요. 까면 이게. 까워 까워. 나 처음 먹어. 이게 무슨 일이야? 색깔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다들 건강하시고 정말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하시는 일 전부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드세요. 와 이거 맛있네 하이볼. 핫소스는 무조건 있어요. 피자가 세입이네요? 난 빵 진짜 좋아하죠. 저는 근데 항상 말씀드렸죠. 피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딱히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올해는 진짜 살 좀 빼야겠다. 같이 회를 불러 가서 우리 약속을 했어. 90kg 빨리 빼자. 90kg 빨리 빼자. 한 세 조각만 먹어도 배부를 텐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그럴 수도 있어. 난 피자 진짜 안 좋아하거든. 난 피자 한 장에 나 혼자 한 판 그냥 먹어. 난 빵을 안 좋아해서. 아 우리 경수 안 먹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경수 해물찜 먹고 왔어요 여러분. 배부르대요. 절대 저희가 남을 안 먹이거나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나 갈릭소스 진짜 좋아하거든. 그 정도면 핫소스 하나당 피자 하나씩 뿌리면 그럴 거면 그냥 맞아요. 나는 빵에 느끼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아 이건 안 취하겠다. 응? 그거에 취할 정도면 술을 안 먹는 게 낫지 차라리. 근데 또 술이 늘었어. 늘었어. 나 이걸 안 취할 것 같아. 아예 확실해. 늘었어. 이거 음료수다 음료수. 어? 방금까지 피자 안 좋아하신다고. 그냥 먹는 거야. 배고프니까. 두 판을. 두 판 아니고 두 조각이지. 아, 두 조각을. 오케이. 내일부터 다이어트. 오늘까지 먹는다. 근데 이런 건 살이 안 쪄. 먹부림 찍을 때마다 다이어트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 내가? 근데 우리 살 빼면 진짜 큰일 났는데. 진짜 이 나라가 들썩인다. 아, 진짜 큰일이야. 너는 형들 살 빠진 모습 못 봤지? 사진으로 봤죠. 그냥 뚱뚱한 게 더 낫던데요? 두 분 다? 네, 우리 핸드폰 못 봤지? 연락 미치도록 와. 아, 좀 힘들어. 하루에 스팸, 스팸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해야겠다. 가끔 내 살찌고 비대한 모습을 볼 때 나는 약간 아, 이게 내 모습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 진짜로. 딱 앉았는데 옆에 거울 있잖아. 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조금 현타가 와요. 하나 지금 팬티 입고 있으니까 밥 먹다 거울 딱 볼 때 있거든? 항아리야. 근데 형님들은 덩치 큰 게 잘 어울려요 진짜로. 네가 뭘 알아. 약간 승필이 형은 살 빼면 느낌이. 난 되게 댄디남이야. 댄디가 무슨 돼지남이요? 아니 댄디. 댄디가 댄디가 뭐야 근데? 그러니까 정확한 뜻이 뭐야? 그건 네이버 찾아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형님은 살 빼면 무슨 남이에요? 아 그냥 그렇게 표현할 게 없어. 존나 멋있어. 존나 멋있고 존나 멋있어 그냥. 왜? 그냥 야, 너가 그 수는 없어. 나는 쇄골 드러나는 게 원래 많이 다녀 옛날에. 우리 둘이 살 빠졌을 때 뭐 홍대 같은 데 나간다. 아, 아 진짜 감당 나 감당을 못해서 안 나갔어. 요새는 세상이 많이 다 달라졌어요. 남자 외모치가 올라갔다고요. 그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외모치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존나 멋있어 그냥. 야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괜히 있겠냐? 그게 뭔 뜻인데? 한 입 먹을래? 아니요. 야 사람들 입술에 왜 먹는 거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서 입술에. 그래도 새해가 왔는데 뭐 하고 싶은 것들 없어요?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좋은 일과 뭐 하는 거 다 잘 되고. 아 근데 그런 생각들은 모두가 하는 거잖아. 하고 싶은 거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잘 봐. 응. 이렇게 올라가자 이렇게. 왜? 나 말하고 있잖아. 왜? 하고 싶은 거 잘 할 수 있고. 야 미안. 이거 보여줄게. 아까 내 맥주 다 부셨잖아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하면 흥칫뿌지냐. 흥칫뿌지요? 흥칫뿌지 아니에요? 내년에는 뭐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이런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들도 결혼하고 싶어? 결혼은 항상 하고 싶죠. 네 그러면 하면 되잖아. 형이 네? 사위 받을게. 형이 축의금 받을게. 내가 받을 거야. 넌 사위를 받았지. 진짜 피자 맛없다고 이러고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맛이 없어 나는 피자. 야 해주고 나왔어. 나 내주고 나왔어. 근데 진짜 빨리 먹긴 해요. 내년에 꼭 건강 좀 받아보세요. 야, 건강 좋아진다고 뭐 세상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건강이 제일 좋은 거죠, 형님. 제가 봤을 때 승필이 형은 더 심해지면 무호흡증으로 저녁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이낙이 형은 이렇게 빨리 먹다가 갑자기 식도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거의 죽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올해 소원이에요. 형들 죽는 거냐?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염원 뭐 아니면 뭐 구독자들한테 뭐. 그러니까 너의 염원이 형들 죽는 거예요. 아, 아니라니까.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지.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세상에 그렇잖아. 모든 게 다 잘 될 순 없잖아. 그럼. 형님 티예요? 저 피자 한 조각에 핫소스를 하나씩 먹네. 너 진짜 얘 진짜 매운 남자인 거지? 아 이 핫소스가 맵지가 않아 별로인가? 딱히. 아 내가 강한 건가? 너 강해. 뭐 일단 존나 멋있다니까 살 빠지고. 살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먹는 거 보니까. 오늘까지만이야. 내일부터 빼면 돼. 오늘도 떡국 두 그릇 먹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잖아. 내일부터라고. 내일부터잖아 다이어트는. 어 형이. 응아. 야 우리 친구 형이 등장. 피자를 먹어 와서. 근데 확실히 밖에서 먹으니까 좀 맛있긴 하다. 응. 맛도 분위기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항상. 분위기 좋거나 기분 좋을 때 먹으면 음식 더 맛있어. 나 이거 하나 먹어. 맛 봐봐. 야, 넌 너 나 개줄 생각하는 거야 진짜. 너 형들 보면 왜 간숨을 쉬냐? 야, 근데 나 진짜 술 좋았다. 안 취하지? 형이 하이볼 먹고 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취했지 해놓기는 이만큼밖에 안 먹었어 지금. 하이볼 먹고 누가 취해요? 야 이건 술 아니야? 어? 아니 술인데 이거 취하라고 만든 술이야. 술인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스토크 먹고도 취하는 건데. 아니 방금 형이 지금 영상에 맨 먹음 안 했어요 형님. 맨 먹음 먹었다니까. 줘 보세요. 진짜 구라예요 형님. 그리고 얼굴이 시뻘게요. 아 취했어? 그러니까 뭔가 내 몸을 가눌 수는 있어. 형이 약간 취하면 눈동자가 촉촉해지거든요? 응. 지금 촉촉해요. 아니야. 오늘 좀 슬퍼서 그래. 오늘 슬퍼. 한 살 더 먹었잖아. 됐는데요? 우리 현웅이가 피자를 또 좋아하거든. 기가 막히게 좋아하거든. 약간. 피자도 먹을래? 그. 없어, 엄마. 아니, 근데 내가 약간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약간 이탈리안 음식 이런 거. 잼민이한테 삔뜨는 양쪽 중학생 형들 같은데? 이게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나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동안이라는 거잖아. 넌 초딩 같다는 거야.
난 골드였어. 내가 얘네한테 얘네보다 아래다. 아 형은 절대 현우가 안 돼. 대전 쓰놈인데 별명이. 대전 다 쓸어버리니까 그냥. 그냥 주먹 하나로 대전 평정 안 해. 근데 또 댓글로 또 난리 나겠다. 대전 사람들 보면은 또 저 사람이 뭐 쓰나미나 안 쓰나미네. 나랑 동시대 살지 않았지. 댓글을 달지 마 그럼. 동시대 해봤어? 그럼 달아. 현웅이는 접은 적이 없어 살면서. 그치. 난 화를 안 내려고 그래. 왜? 화가 나면 진짜 이성을 잃어버려. 내가 진짜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거든? 이제 사람 한 다섯 명 죽여봤을걸? 아 이건 말하면 안 되나? 편집이요. 지명수배 중으로 지금 한 15년 살았거든? 아 끝나면 않아. 근데 매년 세 분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나쁘겠네요. 왜 나쁘지? 좋은데? 우리네? 아 친구끼리 같이 있는 게 나쁘진 않는데 진짜 행복한 거야. 크리스마스 때도 같이 있었고. 넌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생각해? 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야. 잠깐만 이걸 보는 그 커플들에게 한마디. 왜 크리스마스에 왜 본인들이 데이트를 하냐 이거지. 남의 생일이야. 365일 중에 하루야. 하루 타인의 생일일 뿐이라고. 왜 그날 콘돔 판매량이 1위인 건데. 그럼 내 생일날도 다들 그렇게 해? 내 생일날도 콘돔 다 사. 그럼 그게 맞는 거잖아. 어? 잘됐다. 얘 곧 생일이니까 두 달 남았대 이제. 그날 콘돔 사세요. 2월 19일이거든요? 그날도 콘돔 사세요. 그날도 모텔 만실 만드시고. 에? 그 남자 여자들이 같이 있어서 너네 화가 난 거야? 아니 그 말이 아니야. 아니, 내 말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신일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고 싶은가 보지. 아 누군가를 태어나게 그럼 콘돔을 왜 나도 나? 예수를 낳고 싶다? 그러면 콘돔 사지 마세요. 피임을 안 하는 게 낫지. 그거지.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형님은 안 사도 되겠네요 콘도. 왜? 야 이 씨발 내 지금 정자 없냐?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지금 무시하냐 지금? 아니 형님 안 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말 똑바로 해라. 오늘 너 재산 날 될 수도 있다. 지금 설마 콘돔이 안 들어가겠다 약간 이런 말 하는 거야? 얼마 크냐? 안 봤냐? 야 니가 야 잠깐만 니가 나 쓴 거 봤냐? 오늘 가라고. 내가 세워볼게. 모텔 잡아 씨발 보여줄게. 나 남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내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치부인 걸 얘기를 해버렸네. 둘이 목탁 그렇게 갔는데 항상 경상 그렇게 생각하는 애. 어, 귀여워. 남자들 다 똑같아. 너 이만해. 이 새끼 똑같아. 이만해. 아 그래요? 그래서 사우나 같이 안 가려구나. 난 사우나 별로 안 좋아해. 난 씻는 걸 안 좋아해. 그냥 갑자기. 왜 씻어야 돼 내가? 아니 목탁 가자는 게 아니라. 셋 다 전부 다 작네요 그러면? 야, 아 씨발 아, 같이 헬스장 갔었는데 사진 그냥... 처음 보고 싶다 니꺼 네 찍어가지고 말딱만 안 걸리면 내가 진짜 내 거랑 니꺼 네 찍어가지고 씨X만 제가 객기로 사는 사람이지만 이거 하나는 객기가 아니에요. 승필이 형 거보단 커요. 아니 그러니까 내 거보다 크겠지. 우리 객기라고 씨X라면 겨우 1cm 차이 나는 거 가지고 도토리끼 세게 하고 있으니까 존나 웃기다 이거지. 아니 뭐 꼬부심을 뭐하러 지금. 아니 이거 왜 그걸 하냐고. 사람도 오해한다니까. 나 진짜 이 말하는 줄 알고 말해 씨. 말로만 그 화면 DM 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 보내주실까요? 아, 그럼 팩트체크가 돼버리잖아요 DM을 보내버리면. 아 팩트체크 할게. 보내세요. 남의 거 찍어서 보내시면 아,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부터 셀카로 해서 아, 나 이 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네. 형 그냥 빠진 사람이야. 빠진 거예요? 없어서? 뭐가 자꾸 빠졌다는 거예요? 야 꺼져 너. 당구 칠래? 당구요? 당구 대신 꼬추로 치게 할래요? 형님 안 쳐지겠네요? 잘 드셨죠? 그래도 재미 새해인데 재밌게 놀다 가네요 형님들이랑. 당근 캡슐 할까? 네? 놀았냐?